157번이요. 함수 fx가 x는 1에서 미분 가능할 때 a 플러스 10b의 값은 뭐 이렇게 했다. 그럼 fx는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 풀때 이렇게 식을 한번 쓰면서 문제를 좀 이해하는 편이라 그래요. 좀 시간도 걸리고. 아, 원래 실제도 문제 이렇게 풀어. 이렇게 하나. 한번 다 써. xn은 0보다 크다. 이렇게 한다. 1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됐죠. 그럼 1에서 미분 가능하다. 자,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미분 가능할 때 아까 선생님이 앞에 문제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지? 일단 얘는 첫 번째 극한값이 존재한다. 극한값. 두 번째 함수값이 극한값과 같아야 된다. 세 번째 미분 계수 수값이 같아야 된다. 그럼 여기서는 x는 1에서 미분 가능한 거니까 리미트 x는 1 플러스 리미트 x는 1 마이너스의 극한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 그리고 함수값은 x에다 1 집어넣은 값이 이 값과 같아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미분계수도 같아야 된다. 뭐 이런 뜻이야. 일단 극한값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극한값을 해보면 x가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x가 1 마이너스로 간다. 부터 할게요. 1 마이너스로 간다는 것은 1보다 어떻다는 얘기죠? 1보다 좀 작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x가 1 마이너스로 갈때 x의 n은 어디로 가겠어요?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 할때 x의 n은 어디로 가겠니? 1보다 좀 작아. 그럼 0으로 가잖아. 이해돼요? 이 말이? 우리가 리미트 r에 익숙한 단어를 r에 n일 때 r이 r에 n일 때 얘가 수렴할 조건 얘 수렴 a로 수렴하려면 r이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에 있으면 a가 0으로 수렴하고 r이 1이면 그냥 1로 수렴하고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기억나요? 그래서 1보다 약간 작아. 1 마이너스 1 약간 작으면 얘는 0, x의 n승이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식에서 x의 n으로 갖고 있는 애들 보면 분모와 분자 여기 두 부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따지는 1 마이너스로 갔을 때의 극한값은 어떻게 되지? 빵빵 그리고 1분의 2x 마이너스 1이 나오게 해서 얘는 2x 마이너스 1이라는 극한값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x가 1 플러스로 간다. 그럼 1 플러스로 갔을 때 리미트 xn승은 어디로 가나요? 얘는 1보다 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될때 r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돼? 그러면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 식에서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 나오는 거죠. 이럴 땐 어떻게 돼? 무한대 분의 무한대가 나오면 xn으로 나눈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xn으로 나누는 거야. 요거는 식을 좀 쓸게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xn 플러스 1분의 얘는 좀 나눠서 axn승 곱하기 어떻게 돼? x의 b승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지금 플러스 여기를 나눠준 거야. 그래서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얘가 지금 요 부분이 지금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요식 곱하기 xn승분의 1 요식 곱하기 분모분자 xn승분의 1을 곱해주면서 나눠주신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리미트 1 플러스 xn승분의 1이 되는 거고 얘는 이게 중요해. a 곱하기 x의 b승은 남고 플러스 xn승분의 2x 마이너스 1 이렇게 간다.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 xn승도 어떻게 돼? 얘도 무한대로 가는 거지. 왜냐하면 x가 1보다 크다고 했잖아. x가 1보다 큰걸 계속 곱하면 무한대의 값이 되겠죠. 그럼 무한대분의 1은 어떻게 돼? 얘는 빵, 얘도 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는 식은 뭐가 된다? 1분의 요게 남죠. 그래서 ax의 b승이 남는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 보통 잘못
틀리는 부분은 어디 부분이냐면 x의 비승 뭐 이것까지 그냥 다 없어진다 생각하는 거야. 아 그래서 a만 남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x의 n승만 나눠진다 생각하고 나머지는 그냥 상수처럼 이렇게 따로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좌극하는 2x-1이고 우극하는 ax의 비승인데 x는 1일 때 좌극하는 서로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므로 얘는 1 집어넣으면 1이고 얘는 1의 비승이니까 얘는 a 남네. 그래서 a는 1이다. 이렇게 a를 하나 구했다. 이렇게 구해주셔야 돼요. 약간 풀이과정 어렵죠? 보통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나눠서 생각한다는 게 좀 귀찮을 수가 있어. 근데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엔 함수값을 넣어보는 거지. 그럼 이 값이 뭐니? 그 다음에 f1의 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함수값은 아직 안 나왔는데 f1의 값은 뭐냐면 극한값을 아직 안 구했잖아. 일단 f1의 값을 한번 적어야겠어요. 얘는 2분의 뭐가 되는 거지? 2분의 1을 넣으니까 a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 그럼 얘는 값이 어떻게 돼? 2분의 a 플러스 1이 함수값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근데 얘가 뭐랑 같아야 되는 거지? 아니 a가 1 나왔으니까 얘 고민이 없이 그냥 1이네. 얘도 맞네요. 그래서 극한값이 서로 같다 해서 이쪽 좌극한 값이 1이야. 우극한 값도 1이 되는데 이게 a값이니까 a는 1로 나왔고 함수값도 넣어보니까 1로 나왔다 까지. 왜냐면 a를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래서 얘는 연속까지 된 거야. 이제 미분 계수와 같은 것을 찾아야 돼요. 아이 길다. 자 종이가 없으니까 뒷장을 넘어왔어요. 그래서 아까 이번에는 미분 계수 미분 가능하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식을 써야 되는데 아까 x가 1 마이너스 할 때 식이 뭐였지? 2x 마이너스 1로 식이 정리가 됐고 x가 1 플러스 했을 때는 뭐였죠? ax의 비승이었나요? 이렇게 됐던 것 같아. 근데 a는 아까 1로 나왔잖아. 그래서 얘는 x의 b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랬을 때 미분 가능할 때라는 것은 얘 미분하고 얘 미분해서 x에다 1 넣으면 값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얘 미분하면 2 그냥 얘는 바로 나오고 얘 미분하면 bx b-1 이렇게 나오는 건데 1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1을 집어넣으면 b는 2네요. 아까 a는 1이었죠. 그래서 b는 2 a는 1이니까 얘는 뭐 21 1번에 답이 있어요. 21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됐어요? 뒤에는 좀 쉽게 나오는데 앞에 요 계산 한번 잘 보세요. 자 일단 미분 가능이라는 말은 극한값 좌우극한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x의 n승이라고 나왔지만 얘를 이렇게 쪼개서 식을 써서 식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좌극한일 때 식과 우극한일 때 식을 두 개를 이렇게 나와서 나중에 미분 이걸 또 다시 미분해 가지고 이 미분해서 ab, x의 b-1 이런 식으로 식을 써서 일단 값을 대입해서 얘랑 1 집어넣은 ab가 같고 얘, 1 집어넣은 얘랑 또 같고 이런 식으로 미분 가능 두 개를 찾아주면 되겠다. 응?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다. 이해하셨죠?